고려의 500년 도읍지였던 개성. 서울에서 100km도 채 안 되는 지척에 있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다.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던 개성은 특히 인삼과 개성 상인으로 유명하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즉위 2년 후인 919년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산 남쪽 개성으로 옮겼다. 북쪽엔 송악산, 좌우엔 용호산과 진봉산으로 둘러싸인 개성에는 찬란했던 고려 왕조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동안 책과 모형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북한의 문화재들. KBS는 중국 동포가 북한 측과 함께 3년여 동안 북한 전역에 걸쳐 촬영한 생생한 화면을 최초로 입수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반쪽의 문화재 답사길에 나선다. 개성의 서쪽에 자리 잡은 왕건릉은 이곳의 수많은 고려 유적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왕건릉은 전란 등으로 고려 시대에만 네 차례나 옮겨 다녀야 하는 순환을 겪었다. 겉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릉은 최근 새로 정비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94년 왕건릉을 복원하면서 무덤 왼편에 문을 만들어 능 안을 볼 수 있게 해놓았다. 돌문을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서면 현실로 통하는 긴 복도가 있고 그 좌우 벽면에는 12지 신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부조들이 보인다. 능 밖에 12지 신상을 배치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난 양식이지만 이렇게 무덤 안에 12지 신상을 조각해 놓은 것은 왕건릉이 처음이다. 12지 신상은 방위신으로서 무덤의 주인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계단을 올라가면 관이 있는 현실에 이른다. 현실 양쪽 벽에는 대나무, 매화,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지절을 상징하는 세한 사무도를 통해 당시 왕건에 대한 고려인들의 충절을 기린 것으로 보인다. 왕건릉의 세한 사무도는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번에 그 세한 사무 세 가지 화목이 같이 한 그 평면상에 나타난 예는 참 드문 예죠. 물론 고분벽화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감상용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 거처에도 이런 세한 사무가 그려져서 벽면을 장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왕건 그 벽화가 알려주고 있는 점이죠. 왕건의 후손들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씨 왕조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게 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가 왕씨 왕조의 복위를 두려워해 왕씨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엔 그때 어렵게 목숨을 구한 왕건 후손의 31대손이 족보를 지키며 살고 있다. 니조 통치 시기에 네. 개성 왕실을 멸족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성을 옥시요, 전시요, 김씨로 다 바꾸고 더는 죽고 네. 이러고 요 지금 남아있는 왕씨는 그 아무리 죽는다 해도 성을 갈 수가 있는가? 이래서 지금 남아있는 손들입니다. 아, 그래서 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손이 그러니까 동양군의 손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 계열들 잘 모르고 다 이랬지만 지금 남아있는 손은 다 왕실을 성을 가진 사람은 동양군의 손이다 이거예요. 일제시대에 발행된 개성군 면지를 보면 고려 왕릉들의 위치와 분포도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궁궐을 중심으로 백리 이내의 왕건릉을 비롯해 국민 왕릉 등 모두 40여 개의 왕과 왕비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왕건릉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국민왕릉이 나온다. 비교적 본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는 고려 31대 국민왕과 왕비였던 노국공주의 무덤이 나란히 있다. 국민왕릉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세 층단과 그 아래에 비탈진 층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을 향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맨 위까지의 높이만도 15m나 된다. 무덤의 밑둘레는 1m 높이로 12각이 되게 병풍돌을 둘렀다. 병풍돌 표면에는 구름을 타고 있는 12지상이 새겨져 있다. 무덤의 둘레에는 돌로 만든 양과 호랑이, 그리고 문관과 무관들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양과 호랑이는 마치 민화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친숙하게 느껴진다. 무덤 앞 좌우로 길게 늘어선 문관과 무관들의 표정도 정감 있게 살아있어 뛰어난 조형 예술의 면모를 보여준다. 무덤에는 국민왕과 그의 비, 노국공주와의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어 있다. 노국공주에 대한 국민왕의 사랑은 그녀가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된다. 노국공주의 장례는 극도로 사치스러워 국고가 텅 빌 정도였다. 많은 글씨와 그림을 남겼을 정도로 예술을 좋아하고 소질이 뛰어났던 국민왕은 자신이 직접 공주의 초상을 그려두고 국정도 돌보지 않은 채 밤낮으로 바라보면서 울기만 했다. 3년 동안이나 고기 반찬을 입에 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종의 신하들이 임관되거나 사신으로 파견될 때는 누구든지 먼저 노국공주 능으로 가서 궁중에서 행하는 방식대로 예를 갖추게 했다. 고려시대에는 국왕과 왕비의 능이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이때부터 함께 있게 됐고 이런 양식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된다. 죽은 뒤에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곁에 묻히길 원했던 국민왕. 그 소망대로 두 사람은 죽어서까지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란히 잠들어 있다. 고려의 왕릉들은 벽화나 무덤 장식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고구려 능으로는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 3호 고분이 있다. 넓은 청야가 바라다 보이는 낮은 언덕에 자리한 이 고분은 6.25 전쟁 직전인 1949년에 발굴됐다. 이 고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실을 가진 무덤으로서 천장의 높이는 무려 2.6m, 보통 사람 키의 1.5배나 된다. 내부는 무덤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개의 방이 잘 짜여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분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벽화다. 4세기 중엽 그려진 이 벽화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지만 아마도 고구려의 왕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녀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왕비의 모습은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의 질감과 양감까지 표현하고 있어
당시 초상화를 그리는 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가채를 한 머리 모양이다. 고구려 시대부터 여인들이 가채 머리를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회랑의 대행렬도는 고구려 벽화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림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만도 250여 명. 활을 들고 있는 사람과 말을 타고 수행하는 사람들로 이어지는 행렬은 대규모적이고 질서정연하다. 수레를 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도 움직일 듯 생동감이 있다. 피리를 불고 북을 치는 사람, 불피리를 부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고적대의 모습은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생활상을 담은 그림도 볼 수 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여인, 시루 속을 들여다보는 여인, 새가 앉아있는 지붕 밑에는 개가 짖고 있고 그 옆에는 짐승을 도살해 쇠꼬챙이에 걸어놓은 모습도 보인다. 이 벽화들은 16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고구려인들의 생활 풍속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무덤의 내부 구조는 마치 고구려의 주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앞에 전실은 안뜰로 볼 수 있고 시신이 안치된 현실은 집에서 안방과 같은 기능을 한다. 또 행렬도가 있는 곳은 정원으로 볼 수 있고 왕과 왕비의 그림이 그려진 서쪽 측실은 사랑방이며 풍속도가 그려져 있는 동쪽 측실은 그 밖의 부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고분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은 후에도 살아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아 당시의 영혼 불멸 사상을 엿보게 한다.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실제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고구려의 생활 자체를 실제 모습처럼 우리들 앞에 전개시켜준다는 데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그림 솜씨, 또 고구려 사람들의 낙천성, 또 생활의 이모저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고구려 실상을 구체적이며 매우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고려의 왕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개성시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송악동. 지금은 빈 터와 기둥 자리들만 남아있는 이곳이 바로 고려 왕조 500년 동안 궁궐이 있었던 만월대다. 화려했던 왕궁은 간대없고 빈 터와 계단만이 몰락한 왕조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고려 왕궁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건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당시 왕궁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약간의 기록들은 남아있다. 1123년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사람 서긍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왕궁의 기둥은 둥글고 지붕의 하중을 받아주는 나무 받침대인 두공은 모난 형태이며 대마루는 울긋불긋하게 꾸며져 있다고 묘사돼 있다. 왕이 진물을 보던 회경전은 큰 규모로 창함문 안에 있고 터의 높이는 다섯 장이 넘는 데다 난간은 구리로 꽃무늬를 만들어 꾸몄으며 양쪽 행랑은 30간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천년 전 고려 왕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기록들과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왕궁의 모습을 복원해봤다. 궁궐은 신복문과 창암문 두 개의 문을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널찍한 마당이 나오고 앞으로는 네 개의 계단이 나타난다. 그 계단을 올라서면 왕궁의 중심 건물인 회경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펼쳐진다. 계단을 가파르게 만들어 회경전의 모습을 유난히 높이 솟아 보이게 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강조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네 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해 당시 여러 차례 보수를 했다고 한다. 왕궁의 넓이는 125만 제곱미터, 무려 37만 8천여 평에 이른다. 남북으로 긴 타원형 부지에 들어선 궁궐은 구조나 건물 배치 면에서 고구려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만월대는 경사진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터가 고르지 못한 곳은 계단을 만들어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켰다. 경사가 급한 곳은 계단 층수가 최고 33단이나 됐고 궁궐 전체는 3층 구조를 이룬 3단 축조 형태를 띄었다. 왕이 진물을 보고 외국 사신을 맡기도 했던 회경전은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돼 있고 본체는 양옆의 건물터보다 한 단 높다. 왕궁 동쪽에 있는 태평정의 지붕은 값비싼 고려 청자로 이었다고 한다. 만월대의 화려함은 기둥 및 장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무늬를 새긴 장식 4개를 연결해서 초석 위에 얹어 기둥 밑까지 장식할 정도로 섬세하고 화려했다. 고려의 왕궁 건축 양식은 조선시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왕궁은 그 배치법에서 고려 왕궁과 차이를 보인다. 경복궁은 먼저 광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선거리에 흥례문이 나오고 다시 정방향으로 근정문이 보인다. 근정문을 곧장 지나면 당시 임금이 진물을 보던 근정전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궁궐의 건물들이 남북으로 일직선형을 이루고 바닥은 평평한 형태로 고르게 조성돼 있다. 궁궐 내에 그다지 높거나 가파른 계단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에서 내려다본 경복궁의 평면도도 거의 직사각형 구조에 건물들이 일직선형으로 나란히 들어서 있다. 만월대 평면들을 보면 바닥의 높낮이에 따라 건물을 달리 배치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건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구도도 사각형 형태가 아니다. 반면 경복궁 평면도는 건물들이 일정한 선을 따라 들어서 있고 전체 구도도 반듯한 사각 형태여서 인위적으로 터를 조성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궁궐의 중심축을 그어보면 만월대는 휘어져 있고 경복궁은 일직선으로 대조를 이룬다. 개성의 만월대는 그 송악산 하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지역은 약간 그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궐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축단을 여러 개 만들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 하나는 축단을 만들면서도 경사지를 이렇게 깍지를 안 하고 뭐 그때 당시 유행하던 그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원지형은 그대로 놔두고 그 턱을 돋워서 이렇게 축단을 만들어서 궁궐 틀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선생의 가곡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송불산은 황해도 정방산에 있다. 898년에 도선국사가 처음 지은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지어진 송불산에는 5층 석탑을 중심으로 응진전과 극락전, 명부전 등 여러 채의 목조 건축물들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청록색을 바탕으로 한 응진전의 단청은 섬세함과 우아함이 잘 조화된 것으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건축 미술에 속한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경쾌한 지붕. 가운데가 볼록한 기둥은 안정감을 더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응진전은 고려의 탁월한 건축설과 고상한 미적 감각이 잘 어우러진 작품으로 손꼽힌다. 정방산 내에 있는 성불사의 모든 건물들이 활짝이나 우중각 지붕을 가지 않고 응진전과 도부로 전부 맞대로 처리된 것이 건물 배치에서 가장 특징이 있고, 또는 그 응진전의 특징이 뭔가, 앞면이 7칸이고 옆면이 3칸인데 아직도 일부에는, 응진전 일부에는 고려시대 단청이 약간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행이 6.25 한국전쟁 당시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서는 우리 목조건축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물이죠. 남쪽에서 볼 수 있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로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이 있을 따름이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는 사찰과 탑이 많고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탑으로는 개성에 있는 불일사 5층 석탑을 들 수 있다. 기단 위에 화강석을 세운 이 탑의 높이는 7.8m. 별다른 조각과 장식 없이 단조로운 수법으로 쌓았으나 위아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개성시 장풍군 현화사 절터에 남아있는 7층 석탑은 크고 웅장한 모습이 특징이다. 기단부는 마치 벽돌을 쌓은 듯한 독특한 양식에다 몸체 돌에는 부처가 설법하는 모습을 조각해놓았다. 현화사 7층 석탑은 건축 양식과 조각 수법이 신라의 탑 형태를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평안북도 향산군 외양산 안에 있는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은 층수와 각이 더욱 많아지는 고려 말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매우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화강성으로 만든 이 탑의 높이는 8.6m. 각 층의 지붕돌 처막끝마다 104개의 풍탁을 달았다. 바람이 불면 풍탁들이 부딪혀내는 소리는 화려한 탑의 모습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다. 이 탑은 당시 개성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고 조선시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금동탑은 불일사 5층 석탑에서 나온 조그만 장식탑이다. 섬세한 목탑을 본따 만든 것으로 당시의 목조 건축물의 형태가 집약돼 있다. 신라탑은 기단이 매우 웅장하고 탑신은 3층 정도로 정제되어 있어서 탑 전체가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탑은 기단이 좁아지거나 낮아지고 대신에 탑신은 층이 많아져서 위로 길쭉하게 솟아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탑을 비교해보면 신라탑은 안정감을 주로 하고 있고 고려탑은 날씬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로 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것이 첫눈에 보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화사 터에는 고려 중기 잠시 유행했던 용문양이 새겨진 현화사비가 남아있다.
몸돌과 뚜껑 돌에는 모두 8마리의 용들이 금방이라도 싸울 듯한 모습으로 조각돼 있어 박진감을 느끼게 한다. 이 비를 통해서 11세기 화려했던 귀족 불교의 단면을 볼 수 있다. 12,000봉 서로 다른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경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금강산. 만개나 되는 폭포가 있어 만폭동으로 불리우는 곳. 이 수려한 경관 속에 자리 잡은 표흥사는 장안사, 유점사, 신계사, 정영사와 함께 금강산 5대 사찰 가운데 하나다. 표훈사라는 이름은 이 절을 세운 표훈이라는 스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 전한다. 표훈사의 중심 건물인 반야보좌는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듯 보기 좋게 가벼운 휘임을 주어 건물의 맵시를 살렸다. 건물의 안팎은 금단청으로 장식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다. 활짝 핀 연꽃과 연꽃 봉오리를 정교하게 형상화해서 마치 진짜 연꽃을 보는 듯하다. 반야보전 바로 앞에 있는 석탑 자리에는 고려 때 15층 탑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없어지고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지금의 탑만 남아있다. 표훈사는 일찍부터 외국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원나라 황실에서는 이곳에 신하를 보내 불공을 드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금강산에서도 가장 양지바른 곳에 지어졌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정양사. 금강에서도 전망이 좋기로 이름나 후에 겸재 정선이 화폭에 담기도 했다는 곳이다. 그 가운데서도 약사전은 절 건축물에서는 유일한 육각 형태의 특이한 건물이다. 연꽃과 연잎을 형상화한 돌 조각을 지붕 위에 올렸다. 약사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은 기단이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로 올라가면서 탑신을 차례로 줄여 매우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다. 석탑 앞에 석등은 육각 모양으로 약사전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연꽃 모양의 받침돌 위에 두 단의 기둥이 나란히 연결돼 있으며 등을 넣는 곳에는 모두 6개의 구멍이 나 있다. 금강군 내강리에 있는 삼보람은 높이 8m, 길이 9m에 삼각형 모양의 바위에 세 부처가 새겨져 있고 이 부처는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웅 선사가 조각했다고 전해진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 절벽들, 거기에 새소리 물소리까지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는 묘향산. 묘향산으로 오르는 어귀에는 옛날 이곳에 살던 승려들의 사리 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다. 모두 44개로 이루어진 돌 무덤들은 크기와 형태가 각각 다르고 그 가운데는 통돌을 다듬어 무게가 몇 톤씩이나 되는 것도 있다.
묘양산역에서 향산천을 끼고 오른쪽으로 6km쯤 오르면 북쪽으로 잘 정비된 평지가 나오는데 보현사는 바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불교의 보현보살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진 보현사는 1042년 처음 세워진 이래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고쳐지었다. 대웅전을 끼고 절마당 앞으로 나오면 고려 말의 대표적 석탑인 팔각 13층 탑이 우아한 모습을 드러낸다. 만세로는 경사면에 세워져 앞쪽은 2층, 뒤쪽은 단층으로 되어 있다. 고쳐짓기 전에 이곳에는 무게가 1600근이나 되는 종과 두 개의 큰 북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냈다고 전해진다. 만세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가운데가 불룩해 안정감과 조형미가 초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묘양산의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한 데다 경내에 사적과 유물이 많아서 북한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불교의 힘을 빌어 거란과 몽고의 침입에 대항코자 했던 고려 사람들의 정신은 보현사 8만 대장경 보존고에도 남아있다. 이곳에는 보현사에서 만든 대장경 판목 1600여 매와 8만 대장경 인쇄본이 보존돼 있다. 또 불상과 촛대 등 고려조와 조선시대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고 목기와 옥돌 붓꽂이 등 당시 생활용품들도 볼 수 있다. 대웅전 동쪽에 자리 잡은 수충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호국 충정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곳에는 서산대사가 직접 그렸다는 자화상이 선명한 상태로 보관돼 있다. 당시 70고령에도 불구하고 승병을 이끌고 평양성 일대에서 외적을 크게 물리친 서산대사의 칼과 투구들은 그날의 승전보를 전하는 듯하다. 수충사 아래 큰 바위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이 암자는 고려 말에 지어진 금강암이다. 한때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이곳에는 그의 명성을 듣고 무예를 겨루기 위해 찾아온 사명당을 맞아 서산대사가 단숨에 산을 뛰어넘어 사명당을 제자로 삼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고려는 몽고와 거란, 그리고 여진족으로부터 끊임없는 침입을 받아야 했다. 특히 고려의 기름진 땅과 재물을 노려오던 거란족들은 993년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해왔다. 이를 시작으로 고려는 30년 동안 크게 세 차례에 걸쳐 거란족의 침입을 당하게 된다. 거란군은 흥화진에서 바로 개경으로 침입하지 않고 구주로 돌아 내려왔다. 이는 흥화진 앞쪽으로 흐르는 청천강의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건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고려는 성종 13년인 994년 흥화진, 용주와 구주 등 강동 6주를 개척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고려는 후삼국 이후 압록강 연안에 분사, 교통상의 요지를 확보함으로써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 확장의 길을 텄다. 이처럼 외세의 침입이 잦아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성곽도 많이 쌓았다.
경북 피현군 성아리 해발 410m 고지에 축조된 백마산성은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것을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이 더욱 견고하게 쌓은 것이다. 백마산성은 북으로는 의주, 남으로는 피현 일대의 사면팔방을 손금처럼 굽어볼 수 있는 요지에 자리해 적의 동정을 살피거나 퇴로를 차단해서 공격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견고하기는 지금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모여 당시 축성 기술이 무척 발달했음을 엿보게 해준다. 백마산성 서쪽 아래 평북 구성군에 있는 구조산성은 구성시의 북쪽에 솟은 이구산의 자연지세를 이용해 994년에 돌로 쌓은 성이다. 내성의 둘레는 5km이고 외성벽 길이가 2km인 구조성은 조선시대까지 외침을 막는 데 유용하게 사용됐다. 이것은 특히 거란군의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크게 승리한 귀주 대첩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1018년 거란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자 고려는 강감찬을 사원수로 삼아 대비했다. 곳곳의 싸움에서 고려에 참패하자 개성을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란은 군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구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10만이었던 거란의 군사는 단 몇천 명으로 줄었다. 참으로 대단한 승리였다. 이처럼 외침이 잦자 고려는 산성을 만들어 국경 방어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게 된다. 우리가 흔히 천리장성이라고 부르는 산성들도 바로 이때 만들어졌다. 고려는 1033년부터 13년 동안 유소 장군의 지휘 아래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긴 산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다. 평안북도 흥화진에서부터 화주까지 이어진 이 성은 당시 그 뻗친 길이가 천열이나 된다고 해서 천리장성이라고 불리웠다. 평야는 언덕을 이용하고 골짜기는 좁은 곳을 골라 성벽을 잇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천리장성의 높이와 두께는 각각 8m 정도였다. 산성은 당시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시설이었고 고려는 산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 전술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국토를 보유하고 적을 방어하는 데 모두 산을 가장 유리하게 이용했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역시 산성이었다. 병법에 먼저 높은 곳을 차지하는 자가 이긴다고 했고 중국의 손자도 적이 고지에 있거든 피하고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산성 쌓기는 계속 이어졌고 견고한 산성은 외적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돌 하나가 10톤 내지 20톤씩 합니다. 예. 우선 적들이 이걸 이 성을 파괴하자면 밑돌을 파야 하는데 이런 굉장한 돌을 놨기 때문에 적들이 파괴 못하고 다음에 이 성과는 다른 성과들 가운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쭉 요해라, 이걸 바로 요해라 합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적들이 이 성에 기어오를 수 없게끔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이 앞으로 36m의 너비에 4.5m 깊이로서 이 땅을 파고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저기 여기에 붙지 못하고 바로 그래서 이 성이 세워진 이후는 외적이 진입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거장이었습니다. 이 성이 산성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산과 산을 전략적으로 잘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산 속에 있는 진지들을 산성과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커다란 요새를 만들었던 것이다.
성을 쌓는 방법도 산세를 10분 활용했다. 비스듬히 기운 산 옆면에 돌을 쌓고 그 안에 돌과 흙더미 등을 메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산의 의지에 성을 쌓는다 해서 내탁법이라 불린다. 물론 이곳에 들어가는 돌은 대부분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성곽 가운데 비교적 적의 동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군사 지휘가 용이한 곳에 누각을 세웠다. 전란 때는 이곳에서 작전 회의를 열고 적군으로부터 항복을 받기도 했다. 그 아래 사람이 성 안팎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성문을 만들었다. 거란족이 침집해 왔을 때 고려가 취한 전술은 역시 산성을 굳게 쌓아서 산성 속에서 모든 주민과 병사가 들어가서 적의 공격이 들어오면 끝까지 산성을 지키다가 그리고 적의 약점을 보고 나와서 기습전법을 쓰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투를 해왔고 실제 우리가 구주전투, 유명한 구주전투의 경우에도 강감찬 장군이 큰 승리를 거뒀고 몽고와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박서 장군이 크게 승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산성전법입니다.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 후 고려는 수도 방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개성 전체를 둘러막는 산성을 쌓게 된다. 나성이라 불리는 이 성은 1009년부터 20년 동안 쌓은 것으로 그 길이가 16km에 이른다. 개성시내 한가운데 있는 남대문이다. 마치 서울의 숭례문처럼 생긴 이곳은 개성을 두른 성의 남문이다. 남대문 위에는 1346년 중국 원나라 사람 주종장이 만들었다는 연복사 종이 있다. 높이 3.3m에 14톤이나 되는 이 종은 개성 안 연복사라는 절에 있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윗부분은 주위를 둘러가며 불경을 새겼고 어깨 부분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뒤틀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연복사 종은 형태가 우아하고 소리도 아름답고 맑아 그 여운이 백리 밖까지 퍼졌다고 전해진다. 특히 남대문의 현파는 명필이었던 한석봉의 일화로도 유명한 곳이다. 예리조 시기 그 한석봉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액판을 걸고 글을 쓰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 밑에서 그걸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글이 하도 훌륭해서 시샘이 나서 사다리를 이렇게 옮겨놨다고 합니다. 쓰지 못하게. 예, 그렇지만 그 얼마나 글이 필체가 심이 있었던지 붓과 함께 대자의 마지막 그 점에서 떡 붙어서 떨어지진 않았답니다. 예술 감각에 뛰어났던 고려 사람들은 군사 시설을 짓는데도 뛰어난 예술성을 발휘했다. 함경북도 종성군에 있는 수학로는 고려 때 세웠지만 그 이름은 조선 선조 때 여진족들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았다 해서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3층 누각인 수학로는 지붕 세 개가 살포시 포개져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날아갈 듯 소박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삼각산에 있는 통군장이다. 거란과 국경을 마주하던 고려로서는 당시 이곳이 최전방 군사기지였다. 삼각산 봉우리 정상에 위치한 통군장은 당시 적군들의 동향을 살피고 또 작전을 지휘했던 것으로 특히 임진왜란 때는 이곳에서 모든 전쟁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 경치가 뛰어나 관서 8경의 하나로 손꼽혀온 이곳은 변경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뛰어난 건축물로 특히 단층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용을 그려놓은 단청 모습에서 당시 이곳이 긴장감이 감돌았던 군사 접경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숱한 전란 가운데서도 귀족 중심의 화려하고 찬란한 예술을 꽃피웠다. 신라시대 소수의 왕족들만 누리던 문화생활은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귀족 계층으로 확대됐다. 고려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청자를 중심으로 한 각종 공예품.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실용적인 면에서 고려인들의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다. 해성시 해풍군 해선리에서 발굴된 이 상감청자는 병목이 짧고 어깨선이 풍만하면서 아래로 점차 폭이 좁아지는 것이 고려의 전형적인 자악이다. 연꽃 모양을 한 긴 받침대 안에 포개진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푸른색의 주전자는 완만한 곡선 모양의 손잡이와 끝이 뾰족하게 솟은 주둥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방금 피어난 꽃송이를 연상시키는 이 잔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걸작으로 손꼽힌다. 푸른 빛이 도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깔에서 뛰어난 고려의 도자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이 유물은 고려시대 자기가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소 투박해 보이는 이 자기는 당시 밥이나 반찬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돼 고려 자기가 일반에까지 널리 이용됐음을 보여준다. 삼국시대에 공연하는 것은 임금님을 장식하는 하는 금관이 있다든지 금기원이 있다든지 무슨 그 옥으로 만든 구슬이 있다든지 그것은 특수한 계층을 위한 거고 그 고려시대 공연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가 대중에게 일반화됐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고려청자. 그래서 많은 그릇을 생산한다. 그러면 토기에다 밥을 먹던 사람이 청자에다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문화적으로 윤택해진 겁니까?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동으로 만든 거울도 있다. 거울은 장신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렵 등 당시 생활 풍습을 정교하게 새겨 상류 사회의 호화로웠던 생활 단면을 보여준다. 주로 절에서 승려들이 사용한 향로는 표면에 연꽃 조각을 새긴 후 은실을 박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를 통해 당시 승려의 높은 사회적인 위치와 귀족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예술 못지않게 학문도 크게 발달했다. 개성시 부산동에 자리 잡은 성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이다. 원래 이곳은 고려의 별궁이었으나 1089년 고려의 국자감이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조선시대까지 상류계층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주변이 조용하고 건물이 지금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 학문의 전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성균관은 명륜당을 중심으로 좌우로 동제와 서제 등 12동의 건물이 기본 건물을 이루고 있다.
고려 말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 같은 유학자들도 바로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해성시 자람산 기슭에 있는 숭양서원. 원래 정몽주가 살던 집이었지만 정몽주가 죽은 뒤 조선 왕조는 이곳을 서원으로 개조했다. 서원의 정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는 유생들이 기숙하던 동제와 서제, 정면엔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이 있다.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은 조선 중기 성리학이 꽃을 피우면서 함께 번창하게 된다. 강당 뒤에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다. 사당으로 통하는 문은 세 개여서 삼문이라 했다. 가운데 문은 조상의 혼백이 드나드는 문이라 해서 사람은 출입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서원의 건물 배치는 송변관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숭양서원 근처에는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두 개의 표충비가 있다. 두 비는 조선시대 영조와 고종이 세운 것으로 신하들로 하여금 정몽주의 충절을 본받아 사직에 충성하라는 뜻에서 직접 비문에 글씨를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풍전등화와 같은 고려의 운명 앞에서 온몸으로 고려 사직을 지켜보려고 했던 충신 정몽주. 그러나 그의 충절은 선주교에서 이성계 일파에 의해 한바탕의 피바람으로 끝을 맺고 만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아직도 그때의 핏자국이 남아있다는 선주교. 그의 충절과 굳은 절개는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는 듯하다. 고려 500년 역사의 숨결이 숨쉬고 있는 북한의 문화재는 우리에게 반가움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상기시켜 주었다. 비록 국토의 허리는 잘려있고 이데올로기는 상반되지만 남북은 하나의 역사, 같은 문화를 가진 한민족임을 북한 문화재들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분단 50년. 이제 남북의 문화재들은 더 이상 반쪽으로 남아있길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북한 당국이 황해도에 있는 안악 3호 고분을 남북학자들이 함께 조사하자고 제의한 일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흩어진 남북한의 문화재를 함께 보고 그것을 통해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우리들 모두에게 남겨진 몫이다.